발리 박물관에 왔는데 전시 공간은 지금 두 곳을 봤습니다. 두 곳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전시 공간은 아니고 창고 같은데, 발리가 예전에 발리 왕이 살던, 여기가 왕이 살던 궁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 모양 오래된 건물, 나무 받침 이렇게 문양을 깎았네요. 손재주가 좋네. 오래돼서 이끼가 좀 많이 껴있고, 여기는 발리 박물관 사무실, 뭐 학예사들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 같고, 저쪽도 도서관, 요거는 발리 박물관의 서고 같은데, 책들이 많은 거 보니까 오픈은 일반인한테 오픈하지 않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발리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두 곳. 두 곳이네. 5,000원 주고 전시 공간 두 곳을 보고 왔네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저렇게 그 발리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기원을 저렇게 합니다. 차에다도 기원을 하고, 이렇게 길에다가 기원을 하고, 늘 기원을 하는. 이쪽으로 오네. 비는 계속 내리고, 자, 일단 가보자, 이제. 아쉽네.